굉장히 그 많이 가지고 있네요. 진짜 아무것도 안 넣고 소금물만 넣고 했는데 와. 이렇게 기름이 나온다고? 손! 이거 밥을 내장이랑 비빈 거거든? 오. 저기 내장 머리 있는 거를 여기다가 짜가지고 이거? 그 안에 내장이 잔뜩 들어있어. 이거는 뭐 다른 양념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네. 어. 넣으면 안 된다. 어, 그렇지. 넣으면 안 돼. 너무 맛있어. 아니. 야,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하는 이제, 사람 생각나죠.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잖아. 네. 오, 맛있다. 그죠. 어. 영선이는 뭐 이렇게 누가 제일 보고 싶어 이렇게 크리스마스면? 우리 아들. 아들? 네. 아들이 제일 보고 싶지. 어. 네. 미국에 있어? 네. 선물 보냈어요. 그랬잖아도. 어. 오늘 도착 문 앞에 놔뒀다고 딜리버리맨이 전화 왔어. 아니 저 이메일 왔어. 아, 그래? 어, 얘기하면서도 막 좋아하네. 권성국이 예. 크리스마스. 저는 교회 가려고 형님. 어? 교회 가려고. 교회, 교회. 너. 근데 왜 이렇게 안 어울려요, 오빠? 아, 아니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거. 교회 뭐 누가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는 아닌데 진짜 안 어울려. 아, 크리스마스 이브 날 몇 년째 지금 계속 교회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나름대로 또 분위기도 좋고 그냥 어. 최고 안 허전한 데가 저는 교회인 것 같아요. 예, 네, 가면 또 여러 사람도 같이 있을 수 있고 뭐. 아니 그러면은 애기들은? 애기들은 뭐 제가 너무 자주 보고 있으니까 또 선물은 오빠 많이 해주세요? 뭐 이제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사다 주는 걸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얼마 붙이면 돼? 그럼 그냥 바로 홈뱅킹으로 그냥 예. 어. 잘 살고 있습니다. 아주 동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잘 살고 있습니다. 어, 잘 먹었다, 그지? 네. 아, 오빠 너무 잘 먹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티니안의 시골 마을. 뭐가 어디로 가요? 어, 이거 무궁화가 아니야? 무궁화 같은 게 있다? 아니구나. 아닌가? 비슷하긴 하다. 일단 아시는 분인 우리 성국과 수지 씨가 아, 앞장서서 우리, 둘이 우리, 안다니까. 우리 얼굴을 가서 보여줘 보자. Hi. Hi. How are you? Fine. Oh, you living here? Yes. 아, 그 아주머니의 아드님이 유명한 배우구나. 아니면 아저씨가 알람탕 같은 유명한 배우구나. 전혀 모르는 분이 계시고 한국말도 못하시고 정말 이게 뭐지? 뭐 뭘까? 전혀 감이 안 잡혔어요. You invite us to come. Did you eat already? No. Okay, so would you like to try some food? Oh, you prepare for us? No. I go get the food. Oh, you're gonna get yeah, the yes. food? 지금 음식 가지러 간다는데? 아,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분 누구야? 저분이 누구죠? 나치 이거? 나는 모르겠네. 내가 아는 분 중에 영어 아는 분은 없어. 아니, 근데 내가 봤던 괌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모습이 조금 다르신데? 그러니까 뭐지? 더 한국스러우신데 약간? 한국말을 못하시잖아. 정재철 씨인가? 네? 아니구나. 나랑 연관이 한국말을 못하시잖아. 근데 모습은 한국하고가 더 닮으신 네. 것 같아. 어, 제가 드릴게요. 계속 가지고 있지? That's beef soup.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앉아주세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서로 가는지. 인사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누구신가요? 왜 우리 초대하신 거? My name is Magdalena Shai. Yeah. 우리 뭐라 부르면 좋을까요, 그럼? Shai. Shai? S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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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게 준비하셨다. 닭고기에 삼겹살, 베이컨 같이 삼겹살에 치킨. 소고기. 굉장히 가격 진짜로 알리타인데 비프? 어 비프라 그랬어 아까. 얘는 뭐 갈비탕인데 거의. 아 그래? 어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런 색깔이다. 소고기 먹고 갈비탕 뭐 이런 중간 그런 맛. 오 아니 이거 국춘이 오빠가 목구 끓인 거 맛하고 똑같은데? 너무 감사해요. 땡큐.
저희를 초대하셨는데 왜 저희를 초대하셨는지. Because you are all Koreans and I want all my family to know you're eating. 샤이. 왜 샤이? 아, 샤이. 아, 아빠가 쉐. 마달레나. 쉐. 마달레나. 쉐예요. 형이 같은 성씨. 아, 쉐. 쉐. So you shake too? 예, 예. 근데 외국에서 최씨를 초이라 그러지. 근데 샤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최씨 성이 샤이가 됐을까요? 샤이 할머니를 만나면서 우리는 몰랐던 사실을 하나 둘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38년 4월부터 일본의 전시 체제로 들어가요. 전쟁 수행 목적을 위해서 인력이 조선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이 된 거죠. 최 씨는 이제 일본으로 하면 사이거든요. 그래서 사이상 사이씨 사이씨 그래서 사이가 된 거. 일본 발음도 아니고 한국 발음도 아니고 이상하게 돼서 자기네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정착이 돼버린 거. 알고 보니 제작진이 촬영 전 답사 때 우연히 이곳을 찾게 되었고 우리를 초대한 샤이 할머니의 친언니분을 만나게 되었다네요. My name is Rosa Shai. Shai Lazaro, a Spanish Filipino. My father is Shai. This is my grandfather. Whoa. Before he came to Tinian. My father was slave from Japanese. Japanese slave. Yeah. Then I think that's how they come to Tinian. Was Japanese, here in Japan, working for Japanese. My father worked on the farmers, he's a farmer. 아버님으로부터 혹시 고향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아버님 고향? Do you know anything about it? No, I don't know. 이분의 성함을 아시나요? Korean? Yama-san. Yama-san. 산이란 뜻인데요? Yama-san. I think he only has one brother. Only two of them. And one, I think, with the wife. Yeah. Are you guys going to help us find our family? Are you going to help us find our family in Korea? It would be good. We can find our family. Yeah, it would be nice. 명동 근처 거기에 I don't know if this is from my dad, from I think my cousin or this is so at the same keeping this one. 거창호 최창세 드림. 최창세라고 나오네요. 경상남도 분이셨구나. 최몽룡 씨네 그러면. 최몽룡 씨네. 최몽룡 맞아. 최몽룡. 받는 사람이 최창세. 알려드리겠다. Can you read it? 형님 전상서. 아버님의 동생이 보낸 편지는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득했는데요. 1974년에 고향에서 온 편지. 그리고 드디어 알게 된 아버지의 이름 세 글자. 머리? 머리가 많이 아프셨던데. I'm sorry. 그러니까 우리 이모 같이 보이신다니까. Yeah, me, what Korean. 어쩐지 그래서 음식이. 근데 이 음식들은 어떻게 그 한국 음식인데 어떻게 알고 가셨어요? Oh, yes. Yeah. This is very traditional Korean.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인가요? Yeah. 오, 이거 yeah. 소고기 무국. 몇 살 때쯤 오셨어요? Maybe before the war. Before the war. 태평양 그 전쟁. 전쟁. 아, 그때는 뭐? The World War II. World War II. 세계 2차 대전 때. 오, 사진 있으시네요. This one my father. This one the brother in Korea. 아, 재밌네.
삼촌이죠. 아, 삼촌은 한국에 가시는구나. 네, 그 당시에 친척들과 떨어져서 이곳에 정착을 하신 거고 어떻게 연결이 닿아가지고 그쪽과 편지 한 통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그 편지는 어디 있나요? I don't know which letter. I don't even know what's inside. 이거를 이제까지 간직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님 전상서. 형님, 그동안에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신지요? 그리고 형님의 가정에는 별일은 없으시겠지요? 형님을 만나러 거기에 간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고요? 저는 아직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한번 갔다가 오려고 하면 1,000불 이상은 가져야 하니 저의 재산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오나 형님이 한국에 한번 나오시겠다고 하시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겠지만 하루빨리 나오셔서 서로 만나보았으면 한이 없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네. 경제적 여유가 안 돼갖고 계속 못 보고 계신 거야. 너무 외가 좀 형제신데 너무 못 보고 사셨다. 한국의 친척분이랑은 연락을 하거나 그래 본 적 있으세요? No. 연락처는 아 전화번호도 모르시고? Not, not, not my uncle maybe already gone, but my cousins. 이미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나. 연세가 많으시니까 지금 사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Maybe might be 90 or more. 몇 살 터널이었으면 한 90몇 살. 그래서 그분들도 어떻게 좀 쉽진 않겠지만 한국에 계신 그 자신들의 뭐 가족이랄까 이렇게 좀 연결이 돼서 한 번 정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뭐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그때 들었어요. 이곳에서는 최 씨가 샤이가 된 것처럼 강 씨는 교시, 김 씨는 킹, 신 씨, 송 씨는 싱으로 불리고 있다는데요. 감사합니다. 나 저 같은 최 씨인데 내가 앞으로 가볼 테니까 same last name. 투샷 하나 만들게요. 네. So brother and sister. Brother. 김치. 김치 부르시면 계신 그분들은 거의 40% 이상이 현지에서 전사한 걸로 나와요. 일본 자료에서도 40%가 넘어요. 사망률이. 어떤 분들은 이제 거기서 돌아오니 한국으로 돌아온 분도 있고 거기 정착한 분도 있는데 정착한 분들은 대부분이 현지에 있는 여성들하고 결혼을 해서 정착을 했죠. 우리가 전쟁에 대한 기억을 잊고 지내는 동안 어느새 아픈 시간은 흘러가고 그곳엔 또 다른 가족들이 생겼습니다.